자, 지금은 이전략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시죠. 윤지호 센터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잘 걸렸습니다, 오늘. 그러게요. 어제 모셨으면은. 아유, 여기 좀 네? 불러도 안 올려오랬는데. 네, 마이크를 좀. 네, 왜냐면 여기 공간이 넓어져가지고. 아, 예, 네, 마이크 원래 멀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왜냐면 우리 사회적 격리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예. 굉장한 비용을 들여서 일로 나온 거예요. 네. 자, 오늘 윤 센터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순서는요. 지금의 상황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사실 연준의 발표 때문에 많이 묻혔습니다마는 미국의 길리어드의 렘덴시빌이라는 신약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를 설정해두고 기관 투자가를 만나는지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와야 반등이 더 이어질지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와 우리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얘기를 간단간단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상황의 변화가 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윤 센터장님이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보시는 상황 인식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앞에서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냥 매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특파원이 예. 정리한 긍정론 부정론 몇 가지를 발췌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 처음에는 공포에 예. 질리고. 또 어느 순간에 인정하게 되는 단계를 지났고요. 예. 인정하게 되면 이제 그 반영된 공포 상황이 오고 예. 그다음부터는 이거 갖다가 어쩌면 반영되는 어떤 정리의 시간이 필요한데 공포의 구간은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항상 공포가 언제 순간에 오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냥 위기는 주로 줄 돈과 받을 돈의 어떤 시기가 맞지 않을 때 항상 위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아주 반복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좀 풀어서 얘기를 해줄까요? 줄 돈과 받을 돈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뭐 예. 달러와 줄 돈이 받을 돈이 일치하지 않거나 예. 기업들이 일치하지 않거나 IMF 예.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가 네. 나중에 달러의 개월이 나왔던 거고 예. 항상 그런 걸 갖다 보통 금융위기라고 하죠. 한국은 어쩌면 우리 트라우마처럼 외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렇게 발생하고 났을 때 저번 주에는 정말 공포스러웠죠. 저번 주에 현상이라는 게 참 저희도 예. 사적으로도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주가 빠지는 거 인정, 달러 오르는 거 인정인데 금값도 빠지고 미 국채도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니까 달러 외에 모든 자산 가격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 하물며 엔화도 빠져버리는. 굉장히 좋은 지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예. 사실 어제 미국 주가가 빠졌지만 저희는 아침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봤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예. 뭐 있으면 어제 연준 정책 발표 이후에 금가격 선물이 1470달러에서 예. 1570달러로 올랐었거든요. 예. 방금 좋은 지적이셨는데 예. 이번에는 시장에서 어쩌면 작은 경색 우려랑 그 동시에 실물 경제 충격이 동시에 반영되다 보니까 예. 달러 외에는 다 약세였죠. 예. 그러니까 리스크온 장세다, 리스크오프 장세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예. 금은 오르고 뭐 이래서 위험자산 주식은 그렇죠. 오르고 뭐 이런 장세가 아니라 예. 그냥 캐시만큼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줄 돈을 못 줄까봐. 근데 못 주면 이제 부도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멈춰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 상황이 좀 지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봤더니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이제 국내에서 증권사들 ELS 관련된 거 다 네. 저번 주 논의됐을 것 같아요. 아침들 예. 뭐 그런 이슈들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달러가 많이 있지만 예. 달러 현금으로 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 줄 돈과 받을 돈의 시기가 불일치하다는 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달러 외환무가 아무리 맞아도 네. 여러 가지 채권 형태나 이런 걸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유동화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예. 또 유동화하려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도 요새 최사채 국채 외에는 뭐 거의 거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주식시장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좀 독특했던 게 미국 주식시장이 빠졌음에도 네. 변동성 지수인 미국의 빅스가 떨어졌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금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예. 여전히 뭐 안 좀 불안불안하지만 예. 어떤 소위 동시적으로 그냥 무조건 캐시 이즈 킹으로 도망가는 흐름에서는 뭔가 좀 벗어나는 듯한 흐름이 어제 나왔고 일단 제동이 걸리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지금 가놓고서 드디어 뭐 마지막 데드캣 바운즈니 뭐 이제 그 다음에 지하 10층에 있을 거 이런 네. 논의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우리 마음속에 다 불안하죠. 오늘 하루 반등 나오고 내일 꼭 빠질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으니까. 예.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내일부터는 그렇게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 바로 빠지고 이런 장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강한 정책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물성 상황도 무르익어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언급하셨지만은 뭐 우리가 가장 들어가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겠어요? 이게 결국 아이고 가만히 있다 보면 뭐 이탈리아에서 몇 명 죽었다. 매일 주말 내내 뉴스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릴 사람. 아 진짜 그렇더라고. 저도 주말에 이게 이탈리아에서 화장장이 모자라서 뭐 그러니까. 운구를 못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일단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몇백 명씩 새로 발생하니까 야, 이거 포트폴리오를 지금 뭐 얘기하고 뭐 이럴 땐가? 그렇죠. 수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그죠? 사실 저번 주 이번 주 주말에 그거 아마 월요일 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예. 왜냐면 주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나 재밌는 거도 하는데 제가 책을 많이 안 팔고 있다 보니까 서점을 찾아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 우리 97년 IMF 때 우리 세계 대공황 뭐 누가 쓴 거죠? 그때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게 인도 경제학자였었는데 예. 라비 바트라라고 아마 예. 나올 거예요. 나름대로 그때도 2010년까지 세계 대공황 온다고 그랬는데 예. 그때 한참 유행을 했죠. 예. 요즘 읽어보면 참 뭔 얘기인가 싶어요. 예. 그리고 제가 농담처럼 헨리 던트라고 아시잖아요. 아, 매년 그렇죠. 예. 이게 2012년에 망한다고 예. 했던 책이거든요. 예. 아,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이 매년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뭐 기억나시게 루비니 교수님도 2009년 때 뭐 틀쳤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이분들이 틀렸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자본주의가 아직까지 지속 가능한 거는 그래도 계속해서 자본주의 형태가 바뀌어왔기 때문이에요. 조금씩. 네. 뭐가 바뀐 거냐. 많은 분들이 대공황을 얘기하시는데 대공황 때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결국은 유동성 부분의 문제였거든요. 예. 유동성을 축소시켰었잖아요. 그걸 공부했던 사람이 버냉키였고 네.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은 정말 끝없이 이게 언제 망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얘기를 벗어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소위 투자은행들을 살려준 게 지난 금융위기였다면 네. 이번에는 사실 최근에 저번 주에 달러 고갈에 많은 원인으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여러 가지 헤지펀드들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을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그렇죠. 보면.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림을 오늘은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 그림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예. 네. 사실 항상 위기는 생소했었어요. 예. 뭐 띄워주지 않으면 뭐 예. 그냥 말로 하면 됩니다.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 상황에 대해서 많이 좀 길어졌는데 예. 그냥 정책이 잘 나왔고 마지막 남은 고리가 그래도 죽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굉장히 좀 흥분했었어요. 사실 저희는 예. 최소한 아, 센터에서 예. 예. 우리가 매일 매일 지난 자료를 코멘트를 했었는데 뭐 길리아드가 주가가 좋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가 됐던지간에 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 뭐가 나온 거냐면 길리아드의 그 렌덴시베르라는 게 예. 치료제는 아니에요. 예. 치료제는 아닌데 원래 4월 3일 날 중증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오고 4월 10일 날 경증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오는데 예. 갑자기 어제 FDA에서 이거 갖다가 어쩌면 승인을 해줘버렸어요. 예. 희이약품으로서. 예. 그럼 뭐라고 했냐면 최소한 시비어 환자들, 그러니까 좀 예. 그 중증 환자들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다는 건 얘기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백신 얘기들을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사실 백신 개발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매년 가을이 되면 독감 주사 맞잖아요. 예. 우리 스페인 독감이라고 옛날 1918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H1N1 유형인데 예. 사실 매년 변종된 형태로 저희가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거는 예. 우리의 숙주에 들어와서 RNA 변형을 일으키니까. 예. 그래서 뭐 백신이 완전 개발돼서 우리가 완전 해방되고 이런 거는 사실 적절치 않고 네. 우리가 다 같이 걸려가지고 면역이 되거나 예. 아니면 좀 독성이 약화되는 거죠. 주사 맞으면 낫거나. 주사 맞으면 낫거나 예. 아니면 좀 그 기간을 연장시켜주거나 뭐 네. 이래주면 되는데 네. 그래도 좀 가능성이 좀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그 이번 주 4월 한 3일과 4월 10일 임상 결과가 좀 발표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기들만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발표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저는 아침에 뉴스 묻힌 뉴스 중에 오늘 아침 많이 코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네. 의미 있다. 왜냐하면 제일 이 문제의 본질은 아까 그냥 그림 안 보이니까 넘어가면 네. 사실 전에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손실 규모가 얼마다 이게 나와서 뭐 돈이 얼마 필요하고 뭐 어느 기간은 파산시키고 네. 구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알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에 출발점은 뭐냐면 이 병이 치료가 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좀 단초가 나왔다는 데서 본다면 저는 그래도 이번 주부터 좀 의미 있는 변화가 그림이 나왔습니다. 준비됐으니까 늦었지만 하나 좀 틀어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되실 거 아닌데 뭐 그냥 예. 직관적으로 예. 과거와 좀 달랐다는 거 이거 보고. 이건가요? 아, 예, 예. 예, 예. 뭐 아래 있네요.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 간단한 그림이에요. 왼편은 지난 금이기 때인데, 뭐, 그, 진행 경로를 보시면, 예. 하여튼 뭔가 망하고, 예. 그래서 손실이 대략 얼마다가 나왔다는 게 나오죠. 근데 이번 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망한 것도 없고, 예. 그리고 그냥 경색된 겁니다. 근데 가만 거기에 이제 유가라는 것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어디가 도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금융회사도 대기업도.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저도 요새 비상회의에 뭐해 맨날 정신이 없는데 예. 매일 저희 단말기에 틀어놓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보잉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GM처럼 보잉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 보잉이 꼭 망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다시 수상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여행 그 저희 여행사 매출을 갖고서 만든 여러 가지 네. 저희 매출 채권들 이런 것들에 여러 신용 문제가 있지만 네. 사실 미국도 잘 버텨준다면 네. 과거와 다르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손실 범위를 알 수 없다는 공포가 가장 컸는데 네. 그거의 출발점은 이게 바이러스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네.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거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만 줘도 시장 굉장히 긍정의 어떤 피드백을 돌리실 만한 촉발점이 나올 수도 있고 양쪽으로는 확진자 증가 속도가 조금 감소하는 거 아니면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 저는 확진자 증가 속도는 계속해서 서로 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거가 만약 확진자 네. 증가 속도가 멈추는 게 맞았다면 지난 우리가 과거에 요 저도 굉장히 미스하고 실수했던 부분이 지난 사스 때나 메르스 때 이때와 다른 점이 그 점이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좀 치료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래도 4월에 좀 전진이 있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좀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향후의 시나리오를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 이 상황을. 예. 저 자신도 좀 침묵을 할 수, 좀 조용히 있어야겠다 생각 든 게 예. 뭐 처음에 1950이 바닥이라고 했다가 1800 바닥이라고 했다가 1700 이거 그러다가 어느 날 맞더니 1500이 깨지고 내 생애 뭐 볼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런 국면을 보다 인정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예. 공황에 빠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이 극한에 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황스럽죠. 왜냐하면 예. 예상치 못한 내가 기대치 못한 값으로 막 무너지다가 이제 안정화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화 단계의 특징이 아까도 저 앞서 좀 일찍 와서 듣다 보니까 그러는데 예. 안정화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안 좋아질 걸로 생각했던 지표들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실업률이 나올 거고 미국에서 뭐 이제 사상 최대 뭐 초유의 사태가 나올 거고 예. 우리나라 기업 시장은 완전 망가진 기업들 나올 거고 뭐 여행사가 망할 거다 뭐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보통 그런 단계에서 아까 다시 돌아가 생각하면 보통 안정화 단계가 이전에 손실 규모가 나오고 네. 그거를 좀 뭐죠? 그거를 망하지 않게 하든가 망한 기업들은 놔두고 뭐 이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비슷한 게 뭐냐면은 2008년에 기억나십니까? 그 TARP라고. 네. TARP. TARP. 그러니까 예. 구제금융 프로그램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비슷하게 뭐 엄청 반대했죠. 공화당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된다 안 된다 하고서 막 뭐 점점 맞아요. 하다가 그때 민주당 정부였으니까 그게 10월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3월인가 타결되고 4월에 G20이 열렸단 말이에요. 예. 요즘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동시에 예. 다 진행이 돼요. 예. 그러니까 주가도 빨리 빠지고 나오는 정책도 벌써 그런 단계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폴리시 네. 리스크가. 네. 당시에 연준이 그 정도 정책을 쓰고 타프가 나와서 그래 부결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요즘 갑자기 또 상한 뭐 이랬다가 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너무나 압축돼서 진행되니까 이게 극심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예. 잘 진행되는 형태를 본다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결국은 돈의 불일치가 생긴 문제가 현재 상황과 유사하게 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4월에 회사채 대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죠. 오늘 회사에서 오늘 계속 뭐 이제 계속해서 뭐 전단체 같은 것들 문제 되지 않겠어요. 예. 지금 막 이런 것들 온갖 회의하고 이런 자산들 어떻게 할 거냐. 뭐 아니 맨날 저도 그 회의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굉장히 실망했죠. 한국은행에서 이제 우리는 못한다. 그런 거 어떻게 사냐. 예. 한국은행법에 보면 76조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
근데 오늘 나온 또 정책을 보면 뭐 뭐라도 할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션만 나와준다면 저는 결국 옛날 금융위의 마무리 결국 자산 상각이었고 문제된 채권을 사주는 연준이 그거였다면 전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굉장히 변동성은 있겠지만 최소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인정하고 공황 단계는 지난 것 같고 안정화 단계 들어가는데 시간과의 싸움이 남은 거죠. 이 시간과의 싸움이 된다는 시나리오. 근데 거기에만 치료제만 나오면 V자 반등이 가능한 거고 치료제가 좀 지연된다면 뭐 U자형 형태 회복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고요. 어떤 경우도 L자는 없다. 그렇죠. 아니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장기 불황 버린 거죠. 장기 불황 무너지는 거죠. 대공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L자 같은 말을 하는 건 제 생각에는 그냥 잘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기 낫고요. 제가 보기에는 U자 형태로 간다면 결국은 2분기, 3분기 이후에 폴리스 믹스나 경기 개선 기대감이 3분기 이후에는 반영돼야 돼요. 그러니까 2분기는 박살난 게 나오고 네. 3분기에는 폴리스 믹스 기대감이 반영되고 네. 치료제도 좀 약간 완화되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3, 4분기 가서도 예. 만약 회사채 시장이 붕괴되는 시간이 나온다면 뭐 제가 여기서 말하는데 누가 와서 떠들어도 동일할 겁니다. 네. 그냥 이거는 장기 불황이고 쉽게 말해 지난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볼코 이후에 예. 우리가 무슨 체제냐 한마디로 말하면 과잉 부채를 갖다가 구조적 저금리로 예. 막아온 체제란 말이에요. 네. 아 그림도 나왔네. 그러니까 뭐 설명드리면 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적어놨는데 결국 그렇게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U자 형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U자로 일단 U자로 갔다가 안 되면은 시장은 회사채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 네. 또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누구는 저 그림처럼 더블 U자. 아, 반등했다가 다시 맞고 진짜 진바닥. 뭐, 네, 그거는 우리끼리 지금 하는 얘기고요. 뭐, 소아님도 시장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네. 뭐 옛날 있는 책까지 가져와서 굳이 뭐 올해 시장에 있어서 제가 더 많이 한다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곰곰이 주말에 저도 공포 속에서 여러 가지 책도 지져보고 데이터도 이거저거 보다 들은 생각은 아, 오카메 면도이라는 명제가 있잖아요. 뭐 네. 단순화시켜 생각해 보면 아까 말했던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불일치의 문제였지 뭐가 망해서 시작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행에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는 자기 자본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돈을 갖다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은행에서. 안 푼다는 거죠. 아니 뭐 은행에서 돈을 풀어줘서 규제 같은 걸 완화해 주면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다음 그림이 있는데 이게 네. 어떤 논문에서 제가 카피했던 자료인데 네. 네. 이번 원인은 어쩌면 지난 9월에도 레포가 네. 막 움직였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연준이 이랬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LCR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그래서 이제 네. 뭐 그림 안 보이면 말로 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사실 15년 이후에 LCR 규제 강화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바젤 협약 때보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금융위 때 교훈이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볼코룸 같은 것 때문에 네, 모랄 해줘도 막으려고 예. 아, 쟤네들 놔뒀더니 하도 사고 치니까 예. 막아두니까 금융위원들이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분모가 자기 자본이에요. 분자가 안전자산이에요. 예. 뭐 소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에서 BBB가 BB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팔아야 돼요. 강제로.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또 자기 자본을 뭘 더 살 수 있게 해주기만 해도 또 이제 표현하겠지만 지금 부동산도 다 디플레이션 공포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도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율에 대한 아 심지어 BIS 비율만 좀 낮춰도 돼요. 네. G20가 모여서 아 나 BIS 비율 한 14% 13% 뭐 낮추겠다. 엄청난 좀 여력이 생기겠죠. 제 생각엔 그쪽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대로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계속 진화해온 게 이게 옳은 건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화폐라는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부채는 너무 커졌고 이 부채를 터트릴 수 없으니까 계속 구조적 저금리를 유지해 왔는데 네. 이대로 잘못하다가는 금리가 올라갈 거거든요. 통화정책도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쉽게 말해서 그게 대공황이고 종말이죠. 그런데 저도 같은 사람도 저 동아시아의 대륙 끝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사람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에 있는 사람이 이 생각을 못하겠으며 다 못하겠냐는 거죠. 네. 결국 그 조치를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모라이저드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규제에 대한 게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네. 대공황 그 규명이 이전에 비해서 결코 레버리지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CLO 이런 거 문제 되지 않아요? CLO도 많이 얘기해요. CDO 네. 비슷하거든요. 제가 네. 전에 저희가 먼저 자료를 썼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CLO 구성 한번 보셨어요? 많은 분들 CLO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냥 현금이랑 네.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에요. 네. CLO라는 그러니까 게 여러분 뭐 설명을 좀 대출 유동화 네. 조건이잖아요. 네. 콜라터라이즈드 론 오브리게이션이라고요. 예. 대출 은행이 대출한 거를 그냥 갖고 있지 않고 그거를 벌크로 펀드나 이런 데로 넘기는 거란 말이죠. CDO의 문제는 톡시 에셋이라고 해서 뭐가 예. 문제였냐면 재구조한 거예요. 돈할 게 예. 없으니까 거기다가 막 쓰레기 같은 것도 섞고 막 이랬다가 문제였는데 예. CLO는 그렇게까지 섞여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에너지 기업이 비중이 높 미국에서 에너지 기업 회사 자체가 그렇게까지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런 건 문제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항공사에 ABS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항공사의 매출 갖고서 만든 채권인데 예. 그거 사실은 비행기가 안 뜨니까 예. 문제가 되겠죠. 네. 항공사에 돈을 더 넣어야 되는데 늘 돈을 안 넣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걸 정부가 돈을 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는 잘 방향 잡았다 봐요. 오늘 보니까 오늘 좀 안심을 했는데 네. 그냥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일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대한항공이 당장 망해야 되냐는 문제에 가는 거예요. 그 재벌을 도와주지 말라 이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에 망하지 않게끔 그런 채권들을 사주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정상화되면 좋은 가격에 네. 팔면 되니까 네. 그게 옛날에 연준 계정 보시면 연준에서 옛날에 연준 대차대조표에 정말 MBS 같은 거 사라고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버넨키가 한 거죠. 그 독성 자산이라고 나중에 막 없어지고 다 그게 톡시드 에셋이라는 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 버넨키 대공황 왜 안 오는 거냐면 대공황을 연구했던 버넨키 같은 사람들이 연준을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그건 저희 일본 은행도 중앙 일본 사실 채권은 출신 시가 너무 일본 은행도 많이 변했잖아요. ETF도 사는 마당에 예. 저는 좀 약간 좀 정부나 하는 관계자분들이 혹시 신광학기 같은 이런 좋은 프로를 듣고 계시다면 듣고 계시죠. 그러면 좀 전향적으로 한국은행법에 좀 여러 가지 국채 외에는 좀 안 살려고 하잖아요. 예. 물론 미국에서는 보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뭐 그건 재무부에서 보증했죠. 그렇죠. 그걸 해서라도 하면 굉장히 시장은 안정화될 확률이 높다. 오늘 참 보면 아침 헤드라인이나 조간에 저도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대조적이었죠. 한국은행 CP 회사채 매입 법적으로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연준법 그러니까 Fed Act도 사실 오건영 팀장이 오면 저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는 Fed 와처이기 때문에 제가 그쵸? 물어볼 텐데 야 그게 그냥 이렇게 그냥 발표하고 말 일이냐? 그쵸? 이런 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나 그건 좀 여쭤보자고요. 네. 그래서 사실 왜 그 윤지호 센터장님하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하냐면 앞에 쭉 배경 설명 상황 인식에 대한 거 반등이 나오려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사실은 에피타이저거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베스트에 바라는 거 지금은 이 전략이 뭐 그거라며요. 최고라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뭘 사면 뭐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뭘 사야 되냐고요. 저번에 왔을 때랑 생각은 똑같아요. 예. 사실 이 정도 빠질 줄 몰랐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예.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런 방송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예. 좀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제 사과나무 시리즈라는 걸 냈어요. 예. 오늘 예. 이렇게 됐는데 뭐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예. 저희 NLCD랑 그냥 있잖아요. 뭐 스피노자가 저를 봐주세요. 저를. 예. 네. 내일 마이크를.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이크를 봐주세요. 마이크. 그래요? 아 그래야 예. 되는구나. 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글에 상담을 시켰다. 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애플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뭐 너무 아저씨 유머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들으신 말씀은 그래도 예. 우리가 여기서 애널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예. 많은 거지만 제가 매크로를 했지만. 모르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적 설명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그때 가서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얘기할 뿐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또 어떤 기업이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뭐 이런 걸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한 네. 3주 정도 전인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만 그래도 상장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그죠? 근데 손해가 많이 싸다고 해서 예. 예를 들면 PBR로 접근해서 뭐 이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안 맞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 성공적인 투자가 최근에 몇 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네. 금융위기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잘 보시면 미국에서 뭐가 올라왔죠? 성장주들이에요. 그 버블이다. 수없이 중간중간에 버블이다. 테슬라 망한다. 뭐한다. 반복되지. 애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했지만 애플의 시가총액이 한국에 거의 육박하는 상황까지 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그걸 성장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에 우리가 주주가 돼야지 예.
앞으로 그 산업이 퇴락하는 산업에 굳이 주주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가 시나리오가 잘못돼서 대공황처럼 간다. 회사채 시장이 붕괴되고 다망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도 망할 거고 어차피 그러면 이래 안 되나 저래 저기 너무 무책임한 말인가요? 그럼 굳이 주식을 하시겠다면 저는 얼마 전에 뭐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샀기 때문에 뭐 장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 뭐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팔아야 된다. 그럼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발언이라 봐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빚으로 내서만 사지 않는다면 예. 언젠가 좋은 기업인데 다만 걱정은 너무 무리해서 하다가 이제 결국 원하지 않은 수준에서 그 팔게 되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게 뭘까 생각하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아까 이제 소장님한테 농담처럼 말한 게 아니라 재택근무 늘어나서 가장 큰 문제 생긴 게요. 집에 있는 PC 사야 데스크탑들이나 노트북 사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네. 네. 여러 군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가 뭘까? 첫 번째가 뭐죠, 우리에게? 네. 개인 간의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오늘 소장님과 저를 거리두기. 네, 지금 3m 떨어져 있죠. 다들 거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온라인 쇼핑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온라인 쇼핑을 하던, 뭘 하던 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기기가 작동되게 하는 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바일. 그건 당연하죠. PC 이런 것들이네. 뭐 통신망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돼야 이제 굉장히 어쩌면 투자이기엔 그쪽에서 차고 재정 투자가 어디로 갈까요? 네. 철저하게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도 제가 놀라웠던 게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LG 이노텍 같은 회사들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예. 막 웃으면서 이제 저희가 다른 파크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예. 저희 담당자가 애플이 그냥 생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소비가 어디에 있겠냐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은 소비는 분명히 더 생길 거예요. 그건 이른바 펜트업 디맨드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또 하나 이제 두려운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 제일 걱정은 뭐냐면 국가 간의 거리 두기예요. 보통 이런 팬데믹 같은 게 한번 돌고 나면 서로 이기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1919년에 기억해 보시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네. 영국이 너무 쇠락하고 나니까 그때 근본적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네. 전비를 너무 대니까. 그러니까 예. 미국이 너무 강해지고 나니까 그때 보호무역 지위로 가다가 대공황이 났던 거거든요. 네. 잘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예. 그때 사실 미국은 주식도 엄청 좋고 그랬었어요. 뭐 알카포네 있을 때 막 이럴 때. 예. 근데 뭐 금융 예. 역사를 보면 결국 경리가 가져올, 그러니까 앞으로 조치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강화되지 않고. 네. 다시 쌓이지 않고 서로 관세 낮추고 이런 걸로 가면 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겠죠. 네. 그랬을 때는 또 우리나라의 수출주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시나리오였을 때는 그쪽에 또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만 딱 본다면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자꾸 저번 시간에 아마 그 말을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부닥쳤던 게 뭐 정유주가 얼마 왔으니까 싸고 케미칼이 얼마니까 싸고 철강 금융주가 얼마니까 싸고 이거 아까 뭐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싼 건 이유가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그럼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싼 거죠? 예. 한국이 매력이 없기 때문이죠.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이번에 밀렸을 때도 결국 가장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 중소기업 볼 때도 저희가 오늘 뭐 사과나무씨 처음에 뭐 성은 같은 거 얘기했더니 많은 서흥? 분들이 아니 뭐 옛날에 이게 삼형이 성은 캡슐 아니었어요? 뭐 다들 요새 온라인 홈쇼핑 이렇게 텔레비 채널 집에서 보고 계시면은 예. 건강 기능 식품만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면역력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비타민 먹어요. 진짜 먹게 되더라고. 면역 딱 그러니까 이거라도 먹어야 되나? 저도 뭐 이런 말 아니면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하면 실적이 좋아질 거고 예. 뭐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저 얼마 전에 그때 식사할 때도 저희 자료 나갔던 얘기 한번 했죠. CJ에 대한 통운 자료 했었잖아요. 예. 예. 저희가 택배도 저렇게 늘어난데 예. 뭐 좋아지는 거. 예. 뭐 지능수 같은 회사들도 좋죠. 저희가 다 나간 자료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네. 뭐 매트리스 온라인 판매 늘어나니까. 근데 그런 건 너무 미세하고 크게 본다면 IT랑 결국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 말한다면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뭐 이런 기업들을 우선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반등이 나와도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냥 싸다고만 들어가시면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 반등이 나와도. 여기서 밑단으로 가면서 이쪽 성장이 나오고 또 하나는 만약 글로벌화 이번 위기가 막 거쳤을 때
그럼 가치주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타이밍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망할 줄 알았던 기업들이 안 망하면 망할 거를 프라이스 해놓은 것들이 금융회사들이거든요. 네. 제조업은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은행이나 이런 것들 엄청 싸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굳이 일반 투자 그걸 갖다가 마냥 보초 설 이유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포트폴리오까지 뭐 대단한 얘기 할 게 아니라 사실 그때에 비해서 바뀌지 않은 건 이거예요. 앞으로도 여전히 뭐 주가 요새 많이 찾으시는 게 역사적 최저점 종목들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좋았다가 눌려 있는 것들. 근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서. 근데 지금 보면은 성장성을 가지고 쭉 올랐다가요. 예. 원래 이 일이 없었으면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이 일 때문에 쭉 같이 빠진 종목을 사자. 예. 이런 논리시거든요. 예. 대체로 보면. 근데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은 뭐냐면 야, 이거는 많이 올랐다가 빠진 거잖니. 근데 안 그래도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빠져버린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10층까지 갔다가 지금 보니까 한 5층 와 있는데 원래 지하 2층 갔다가 지하 7층 와 있는 애들이 있거든.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든 뭐든 간에 이거 회귀하거든. 그 회귀의 복원력은 이게 더 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가장 모르겠어요. 시장 하나 바뀌어요. 저희들이 뭐 엔스가 나와서 뭐 다음 시장이 바뀌어서 글로벌하게 네. 새로운 뭐 이머징이 좋아지는 사이클이 온다면 그렇게 오겠죠. 금리가 네. 올라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오면 다 같이 공멸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뭐 인플레가 나면 되겠죠. 네. 인플레이션이 나고 금리가 오른다면 이머징이 좋아지고 커머디티 가격도 올라갈 거고 뭐, 네. 뭐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네. 가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잘 보시면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평균 회귀라는 게 있어요. 네. 많이 과거에도 보면 이 정도 가격이 평균이니까 여기로 돌아갈 것이다. 네. 그 전략이 가장 안 맞았던 전략이에요. 최근 몇 년간. 하긴 가치주 하시는 분들은 속쓰리죠. 근데 저는 네. 아까 전 근데 그래도 전에는 9대 1 정도를 생각했는데 네. 아까 그런 것 때문에 네. 제안은 보통 6대 4, 7대 3을 말씀드려요. 뭘요? 7, 6은 보통 성장주를 하고. 3이나 4를 아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딥밸류가 온 것들이 있어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딥밸류에 나와 예. 있는 것들 그런 건데 제가 개인 투자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뭐 장기 투자자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딥밸류 사놓으면 예. 언젠간 될 수도 있겠 뭐 그런 전략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저는. 예. 아니 굉장히 이거 마일드하게 표현하시는데 예. 이 정도가 마일드합니까? 아, 저는 아, 굳이 뭐 할 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아시죠 이창훈 아, 예, 그 옛날 공무원 연금 CIO 하셨던 예, 높으신 분이셨죠. 예. 높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자리에 모셨는데 이창훈 전 CIO께서 현업을 떠나서서 그러신지 아예 그냥 대놓고 가치주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와, 내가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그런 말씀 방송에 듣는 건 처음인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사석에서 네. 소주 한잔 하면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현업이라서 제가, 그런 얘기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전에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이죠. 근데 지금 네. 많이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말씀이 성장이 희소화되면 될수록 네. 계속해서 그 성장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린 주주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그래서 주주가 돼서 뭔가 그래야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복원력이 예.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반등했다 또 빠지고 반등했다 또 빠지고 반등했다 또 빠지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냐면 그게 거의 극한까지 온 게 딥밸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좀의 마운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도 가치주 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좀 오지 않았을까 단기적으로는. 근데 네. 저는 굳이 개인 투자자들 지금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 아유, 그럴 왜냐하면 없죠.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슈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의 신규 계좌 오픈 아마 그런 분들은 생애 첫 계좌일 가능성도 많거든요. 네. 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투자의 어떤 성향 패턴 이런 것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92년도에 제가 300만 원을 처음 투자할 네. 때 그 성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치. 저는 이제 대체로 매크로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도 근데 지금 하는 분들이 삼성전자 살 거냐 아니면 옆에서 조언 주는 분이 야 딥밸류가 있다 맞아요 이런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10년 20년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딥밸류 지식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예. 그건 진정하게 기다릴 예. 수 있어야 되고 예.
상당히 어려운 투자예요. 예.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예. 정말 선별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 예. 저는 이제 일반 그 아마추어 투자자일수록 예. 어쩌면 그 막 성장해서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게 좀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냥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뭐 이런 건 어떨까요? 뭐 소비 행태가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네. 뭐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주변에서 찾으시면 예. 그럼 성태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이제 시제 대한통운 같은 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오늘 좀 시들시들 하더군요. 이 강한 반등장에 잘 못 봤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예.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그런 것들을 중장기 가져와서 좋아요. 근데 너무 우리나라 주식이 삼성전자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IT 내에서도 네. 좀만 들어가서 뒤져보시면 되게 매력적인 기업이 많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외에도 많은 리서치 센터에서 네. 그걸 내놓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취사 선택하냐는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몫이겠지만 그냥 기준을 정하실 때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 외에는 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아지는 기업이 있어야 제가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다시 회복력이 있다. 마지막 한 질문만 해드릴게요. 네. 뭐냐면 성장성을 보고 사자. 네. 아, 왜 미래가 밝은 회사를 사지 지금까지도 미래가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업황으로 힘들 회사를 굳이 사서 기다려야 되냐 이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혹은 NC소프트 말씀하신 이런 신성장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다가 딱 보면 본진이 뭐예요? 네? 아마존, 넷플릭스, 오늘 넷플릭스 엄청 올랐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뭐죠? 아, 그러면 뭐 메이저 리그 가서 놀지? 내가 뭐. 제가 여기서 근데 메이저 리그 종목들을 많이 분석을 안 했고, 예.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그걸 분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기업을 갖고 왔지, 예.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실적을 편하게 업데이트 할 수 없고 이런 기업들을 접하면, 네.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볼 그렇죠. 수 없는 기업들. 그렇죠.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떤 기업이 궁금하면 그쪽 기업 관계자 전화 좀 확인해봐. 하고 저희가 탐방도 하고 또 데이터도 훨씬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데 기껏 우리가 얻어봤자 최소한 거기에 경쟁하는 상대들보다는 더 얻을 수 없다면 예. 저는 그래서 그러는 거고 당연히 근데 이런 생각은 들죠.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이 있었으면 우리 증시가 여기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생각은 들겠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아는 거 내에서 투자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저한테 미국 주식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약간 모호하게 답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모르는 것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글쎄, 네. 오늘 참 오랜만에 어떤 분이 지금 미국 주식을 사는 건 어떠냐고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윤센터장에게 여쭤봤던 거고. 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시종 일관 성장의 가치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성장주든 가치주든 많이 빠져있는 레벨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리바운드도 성장의 힘으로 그 회사들이 다시 주도권을 갖는 장이 아니면 같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조정에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라는 저 리포트도 새롭게 준비하신 거니까 한 번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으시니까요.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센터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